님 다 어떻게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해적이 우리가 돼서 물대포로 싸우는 거거든요. 한 명은 배 안에서 배 밖에서 한 명인데 잘하실 수 있는 애교로 갈게요. 바나나는 좋아 배를 타고 아린이가 밖에서 물대포를 던지는 걸로 하고 저희는 물에 해적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레고랜드 안에서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레고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닌자고 테마파크입니다. 닌자고는 네. 스팀 지주라는 무술을 사용해서 악당과 싸우는 청소년 닌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에 구경을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오,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다리 앞에서 너 사진 한번 찍어줄게. 아, 좋아요. 예뻐. 지금 관광 왔어요, 관광. 한 바퀴 돌면서 좋아요. 인터뷰할 가족을 찾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레고랜드 왔는데 어때요, 친구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 닌자월드는 어때요? 좋아요. 멋있죠? 어디를 제일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여기 한 바퀴 돌면서? 레고시티. 아, 레고시티 제일 좋아했어요? 저희가 또 사실 레고랜드에 온 이유가 KB 국민카드에서 레고랜드 매니아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 몰랐죠? 이걸 저희가 알려드리러 왔는데 KB 국립카드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내드리고 선물도 레고도 챙겨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린님이 문제 하나 내줍니다. 다음 중 KB 국민 레고랜드 매니아 카드의 혜택이 아닌 것은 1번 레고랜드 리조트 할인, 2번 레고 코리아 분식 온라인몰 할인, 3번째 KB 페이 결제 할인, 4번째 KB 국립카드 사장님과의 점심 식사. 뭘까요? 4번! 우와! 4번! 어머! 정답 뭐예요? 정답 4번이에요. 오, 네. 이렇게 친구들 하나씩. 맞춰가지고. 선물 하나씩.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아, 이거 갖고 싶어? 재밌게 같이 또 맞춰봐야 알겠죠? 고마워. 안녕,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출출한 것 같은데 저기 애플프라이즈 보이세요? 네, 이게 또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밖에 없다고는 전 들었는데 이거를 네. 저희끼리 뭐 서로 사주기 뭐 이런 거 할까요? 내기? 내기 무슨 내기 할래요? 뭐 상관없어요. 전 내기 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할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작! 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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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레고랜드 마니아 카드로 사올게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플프라이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짠. 됐을까요? 네. 레고랜드 닌자고 테마에만 파는 음식이래요. 이거 먹고 싶으면 여기 와야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 생크림이에요? 네. 아, 대박 사건. 우와, 야, 장난 아니다. 맛있을 것 같아. 생크림 다 먹어주세요. 아, 더 먹어요? 어우, 웬일이에요. 아. 대박.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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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뭐야? 왜? 무슨 맛이야? 맛있어? 이상해? 아유, 신기해. 신기하다. 신기하네. 사야겠다. 맛있다. 사과 맛나죠? 응. 오, 맛있는데요? 감자 튀김 같이 생겼죠? 하지만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답니다. 요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레고랜드 매니아 카드만 할인받아서 먹을 수 있대요. 그럼 레고랜드 매니아 카드로 레고랜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애플파이를 저는 할인해서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네, 여기는요 레고로 만든 미니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을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오 예뻐! 어머. 아니 이걸 다 레고로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 이거 맞다 레고로 만든 거지? 와 저것도 되게 멋있다. 그치? 어. 아 귀여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머 와 너무 신기해. 대박. 아니 또 레고랜드에서 이렇게 미니랜드 왔잖아요. 어디가 지금 제일 좋았어요? 캐슬? 아버님은 혹시 어디가? 사진만 열심히 찍었습니다. 오늘 또 KB 패밀리데이잖아요. 혹시 KB 국민카드 자주 애용하시나요? 어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또 같은 가족이니까 간단한 퀴즈로서 친구에게 또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한시간 2분 안에 이 큐카드 3장을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레고의 진심인분을 위한 혜택의 진심을 담은 KB 국민 레고랜드 매니아 카드. 중요한 혜택으로는 레벤드 리조트 30% 청구 할인, 레고 완구 구매 10% 청구 할인, 백화점 대형마트 10% 청구 할인, 배달 앱 10% 청구 할인, 어조정 서비스 20% 청구 할인, KB 페이 절대 10% 청구 할인, 해외 가맹점 이용 10%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아! 지금 레고랜드에서도 평범한 예상에서도 유용한 KB 국민 레고랜드 카드 레고랜드 최초 28% 할인을 레벨 제마트 10% 청구 할인, 해외 가맹점 이용 10% 캐시백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교육 5% 청구 할인, KB 페이 올린 쇼핑 10% 청구 할인. 레고를 좋아한다면 꼭 봐야 KB 국민 레고랜드 체크카드 주요 혜택은 레벤드 리조트 그런 거 할인 드리고 그럼 박서진. 다음 상대 좋다. 김연아. 오! 이승기. 오! 아 끝이에요? 우와! 축하합니다. 와 선물도 세 개야. 아버님이랑 어머니도 하나씩. 네.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브릭토피아에 입성했습니다. 우와! 아니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 어트랙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어머님이 이렇게 끌어주시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몽키 클라임이래요. 몽키 클라임. 몽키 클라임 익숙하지 않나요? 이 옷 또 바나나처럼 입고 오셨는데 왜? 아 바나나가 아니고 레몬이에요. 아니 바나나시잖아요. 아 몽키랑 바나나랑 뭐 연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의 활동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알레르기 원숭이 댄스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고랜드 왔으니까 네. 한번 큰맘 먹고 그래 큰맘 먹고 한번 해봅시다. 레고 해봐요. 레고 버전 어때? 레고 버전 레고 버전 제가 보면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1, 2, 3, 4, 넷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아니 너무 아쉽지만 오늘 레고랜드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다 보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서정 언니랑 단둘이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KB 패밀리 데이에 오신 KB 국민카드 고객분들과 미니게임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맞아. 레고랜드에 오실 분들은요 이 카드 꼭 챙겨서 오시면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거 들고 놀러오세요. 그리고요 KB 국민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일 이용권 할인이 20%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또 KB 국민카드 네.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오마이걸의 효정 아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레고랜드 안녕. 안녕.